농촌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말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의 경우 이런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이 극히 낮은데요. 그 비결을 이청초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홍천의 오이밭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지지대 위로 그물망을 치고 있습니다. 넝쿨이 잘 감기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여기 고랭지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랭지 농업의 특수성을 따져보면 도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홍천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200명이 넘습니다. 2017년 계절 근로자 시범 도입 이후 가장 많습니다. 홍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수는 강원도에서 최다 규모입니다. 전국에서도 농업 분야에선 두 번째로 많습니다. 2021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92명 가운데 75명이 무단 이탈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홍천군의 해법은 소통이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 공무원을 파견받고 결혼 이민 여성을 의사소통 도우미로 고용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2년 동안 이탈률을 0%대로 낮췄습니다. 사냥 보 나면 sinasabi lahat ng aming mga hinangin, kailangan at saka sa aming mga amo kung ano po ang mga kabutihan na gagawa din po ng aming mga amo para sa amin. 의료비 지원과 현지 어학당 계절 근로자반 개설 등 다양한 복지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홍천군청 공무원이 직접 해외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 면접을 보도록 했습니다. 인력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한 겁니다. 신체 조건이 좋은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BMI 지수인 체지방 지수, 혈압, 시력, 청력 등의 조건을 문서를 통해서 우리 MOU 지자체에다가 요구하였고 홍천군은 이밖에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국적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